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사회TV 알아야 돼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래센터장 김소영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바로 알아야 돼, 역사논쟁 왜 자꾸 생기나입니다. 아마 조금 이슈가 지나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정윤성 그 작곡가의 역사 그 공언 논쟁이라든지,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 이슈가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또한번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무엇이 진실이고 또 이런 역사 논쟁이 왜 자꾸 생기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이 지면에서도 아마 글을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선일보에서 땅의 역사라는 연재 시리즈로도 아마 많이 알려지셨을 텐데요.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 기자님이십니다. 박종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저희 오늘 경사TV 시청자 네. 여러분께 직접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훈입니다. 조선일보 다니고 있습니다. 은퇴할 몇년안 남았습니다. 아는 게 역사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역사밖에 없고, 그리고 또그 역사를 잘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역사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쭉몇 년째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예 잘 나오셨습니다. 아는 게 역사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그 역사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최고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서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검색해보니까, 땅의 역사 시리즈 책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왜 자꾸 이런 논쟁이 생기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최근 얘기를 조금 먼저 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가졌던 이슈를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윤성 그 역사공원을 만든다라는 광주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이제 보훈부가 만들지 마라 하고 권고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우리는 그래도 계속 간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생긴 논쟁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있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국방부가 밝히면서 막또 전임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셨어요. 최근 이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런 논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 논쟁거리지? 나는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쪽에서는 이건 논쟁거리가 될 이유가 없어. 철거해야 돼. 어떤 쪽에서는 논쟁거리도 안 돼. 철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확정된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윤성 역사공원이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전에 90년대부터 이 정윤성 그 선양 작업을 하고 있는 광주와 화순 현장을 갔었거든요. 아, 90년대부터요? 그때 되게 네네네. 오래된 일이네요. 30년이 넘었죠. 그땐 왜 근데 저 이렇게 논쟁이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몰랐으니까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 그래도 그러니까 재밌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90년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북방 외교를 통해서 소련하고 중공, 그 당시 중공이죠. 하고 저 외교 관계를 맺고 막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류가 더 중요하고 역사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정률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와 화순 지역에 사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 향토사학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근데 저쪽에 무슨 뭐 인민해방국가를 지었대던데 하고 조금씩 나오면서 그러면 중국하고 교류가 됐으니 우리 사냥 해볼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랄까요? 아무런 역사 의식 없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논쟁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정윤성이 누군가에 대한 실체를 점점 알게 되면서요. 홍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홍범도는 위대한 무장투쟁가였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절대 흉상을 놔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창 활동할 때 말년 부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기존에 있는 나머지 자기 정적심 되는 독립군을 모조리 몰살을 시키고 레닌 편에 서서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받고 그 말을 받고 평생 공산당으로 활동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독립운동의 공이 이 과를 덮고도 남는 것인가.
공과론을 펼쳤을 때 그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이제 별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적나라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정유성 공원이 예전부터 추진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지금 대한제국과 고종, 그 광무제 황제, 또 명성황후에 대한 무슨 굉장한 그 이미지 메이킹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시작이 이게 그 90년에 나왔던 명성황후랑 오페라입니다. 그때는 문화계에서 아, 우리도 그 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나온 게 명성황후였어요. 우리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조금씩 도화선이 되면서 이게 점점 정치계로 문화계로 발전을 해서 큰 담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던 대한제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 이게 대중화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게 점점 대중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정론인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가 계속 지난번 정권 때는 그랬잖아요. 그 지금 탈원전 네. 정책을 했던 것도 시작은 영화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최고 지도자가 영화를 보고 네. 원전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개념 없이 시작된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정쟁의 소재 및 정쟁을 이끌고 가는 아젠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논란이 엄청 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걸 좀 우리 코너의 이름처럼 알아야 되는 문제였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고 사실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 우리가 기념해서는 안 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알면 알수록.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홍범도 케이스하고 정유성 케이스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홍범도 케이스는 아직 구소련 쪽에 있는 사료들이 많이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과연 자유시에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나?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혔나. 이런 이야기가 저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양쪽에서. 그런 사료는 추정하는 사료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정유성에 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료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때까지 사람들이 몰랐거나 사실 몰랐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는 지난번 어떤 시민 한 분이 그 정유성 동상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걸 다시 또 복구를 했더니 또 누가 다시 또 부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훌륭하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 국가가 나서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정유성에 대한 선양 작업이 3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90년대에 제가 갔던 화순, 제가 갔던 광주, 거기는 심지어 생가 논쟁까지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네 인물이라면서. 예. 그래서 학교에는 또 어마어마한 그 벽화도 그려져 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그런 논쟁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 작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네. 예. 역사 논쟁. 더 알아야 되네요. 더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알고 나서 정쟁을 하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팩트들이 나오면 그러면 정잁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팩트 파인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논란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꾸 정쟁을 하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저는 그게 긍정적이에요. 그럼 이참에 팩트 파인딩을 해보자. 네. 정유성은 어땠던 사람이고 홍범도는 뭐였던 사람이고 그럼 이참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초기 근대사, 그때 도대체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청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휴전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식민시대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한번 눈을 부라리고 팩트는 찾아보자. 라는 거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네. 여건이 정치권에서 나온 게 아닌가. 긍정적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 역사 논쟁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언제부터였는지 하여튼 이러한 역사 논쟁들이 계속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민족 이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민족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숭고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너는 민족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좀 조심하게 됩니다. 또, 친일파에 대해서, 반일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는 이 민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성격 때문에 역사 이야기가 이때까지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민족이 어긋난다 싶으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고 민족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역사야 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끝. 그런데 그럼 이 민족이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이냐? 처음에 이승만 정부 때 그것도 5.16 쿠데타 초기까지 이때는 역사관이 굉장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느냐? 우리 당시에 근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근대를 준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몇십 년의 사람들이 못했던 걸 우리 이로써 나라를 다시 공급해야 된다. 라는 게 이승만 정권의 역사관이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가진 역사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저 앞에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 당시에 5.16 그 당시에 나왔던 사상계 같은 그런 잡지들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그 민족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거기서 좌파적인 인용을 다시 또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쪽에서도 민족이고 이쪽에서도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체제의 경제 체제는 일종의 그 국가 드라이브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자유민 경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경제였으니까 박정희 체제에서는 나중에 쿠데타를 처음 하고 성공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밖에 본받을 사람이 없더라. 이건 나라가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지라고 박정희가 쓴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연설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싹 새 나라를 만들자고 이제 신념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지배 그 나라를 이끌 이데올로그가 필요한데 하게 됐는데 그걸 민족주의가 된 겁니다. 거기에 좌파도 똑같이 민족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김민도 아시겠지만 1968년에 그 국민교육헌장이 나옵니다. 국민교육헌장. 네. 첫 문장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를 타고 태어났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회가 70년대에 모두 그 전까지는 어린이 또 뭐 불상 이런 사람 이런 게 모델이었는데 70년대의 모델들이 모두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그리고 세종대왕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이 대폭 확장이 되고 또 이율곡의 그 탄생지인 오죽헌이 대폭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78년에 마침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화랑과 호국도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70년대 벌어졌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그마하게 드리나 하면 민족이라는 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지고의 가치로 딱 형성이 되고 고착화가 된 게 박정희가 국가를 이끌고 있을 때, 국가를 성장시키고 있던 그 시점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묘하게도 그 시점에 점점 노동운동과 이런 것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정권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도 이 민족이라는 말을 아무도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 쪽에서도 이 민족이라는 이름, 굉장히 성격이 애매한 단어다 보니까 거기에 민중을 집어넣고 민주를 집어넣고 그 나중에 오늘의 NL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가 내걸었던 그 민족은 국가를 이끌기 위한 민족인데 그 박정희가 내걸었던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대정신에 맞지 않거든요.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민족이라는 그 시대정신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럼 지금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란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근대의 보편적인 어떤 질서고 시스템인데 여기에 자꾸 좌파에서는 민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 판단이고 평가하고 팩트 파인딩이고 할 겨를도 없고 짬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최상위 개념으로 만든 게 박정희인데 건드리질 않고 좌파 쪽에서는 민족으로 자기들이 제일 큰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민족의 제일 끝이 뭡니까? 통일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도 저 민족이라는 걸 연결시켜가지고 북한에 있는 독립운동가도 우리가 그려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정일성이니 홍범도니 이런 사람들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큰 개념 집어넣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그럴듯한데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걸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정일성은 그냥 귀한 중국의 귀한 중국인이고 이 사람이 한미 원조 전쟁을 벌일 때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공군이 전쟁을 벌일 때 그 앞에서 이 뭐죠 꽹과리를 두드리는 곡을 그렇죠. 전선에서 네. 지은 사람, 지으면서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민족 앞에서는 이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 논쟁이 벌어진 건 참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쟁이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민족 앞에서 아무도 못 벌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팩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소위 정쟁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나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이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때까지 왜 소모적으로 싸움만 하고 해오고 정리가 안 됐는가? 당연히 이해가 잘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명쾌하게 우리 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셔가지고 뭔가 저도 이렇게 약간 마음속에 인사이트 생겼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안을 볼 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계속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족의 어리서려 있는 역사인데 예. 저거를 내가 이렇게 폄하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냉정한 시선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네요.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 예. 위대한 우리 영웅인데 내가 저분을 저렇게 평가를 해서 돼? 그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업계에서 늘 선배들한테 배우고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팩트는 신성하답니다. 팩트는 신성하다. 예. 저희 여기 써놓고 싶네요. 저희 팩트 코너에. 팩트 장사 없고 예. 팩트 없으면은 다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정한 냉전을 아무리 해봤자 너 갈았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못해요. 의도적으로 팩트를 무시하거나 팩트를 날조하거나 이래버리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팩트 앞에서 이 그쪽이 지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작업을 이때까지 안 해왔던 거예요. 안 해왔던 이유는 민족이라는 개념 앞에서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이고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최상위로 만든 사람은 박정희와 5.6 세력이었고 이거는 우파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파에서 우리가 민족인데 사실 너네 박정희가 만든 거야 라고 해. 저쪽에서 공격할 때 할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리기에 왜 자꾸 이런 논쟁이 나오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결국 논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해야죠. 예, 네, 해야 예.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논쟁을 할 때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서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결론이네요.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인물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이런 조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머리 아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는 예. 우리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근현대사가 어땠는지 좀 들여다볼 그런 시간이 예.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독립운동 당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뭐 월북을 했다든지 아니면 독립운동 당시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체크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예. 저분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택했으니까 우리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인물들이 꽤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범주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이념, 사회주의냐, 아니면 민족주의냐, 이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80년대 대학교를 다닐 때, 뭐, 잠깐이지만, 저도 주사파처럼, 막,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실질 아니면서 결별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 식민시대라는 그 시대를 탈출하기 위해서 택하는 게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거는 민족 운동이 아니라 해방 투쟁이 아니라 이 정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네. 이후에는 이제 사상 투쟁이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20세기에 해방 그 했던 신생 독립국 치고 자본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가를 네. 갈등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두 개를 다 택해버렸어요. 근데 더 희한하게도 문제는 저 북쪽에서 사회주의를 택한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독립투사나 민족지사가 아니라 소비에트 소련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시대 때 이 사회주의 노선을 거치면서 민족해방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요 해방정국에서 어떤 체제를 택했느냐. 그때부터는 더 심각하게 그때 일을 엄밀하게 결정을 해서 분류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은 이상하긴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정말 잘라서 두부 자르듯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친대한민국 세력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뭘 했다 이런 거는 크게 저는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로 의지한 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떤 민족해방이다 라면 별로 큰 의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일제 때 보면 이 사람은 해방을 원했던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생국들을 막 휩쓸었던 그 피식민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레닌 이후에 이 그 국제사회주의 코민테른 이 세력들이 퍼뜨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사회주의를 건국하기 위해 했던 거지 각각의 독립국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엄밀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학생운동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분들이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때는 막 질풍노도를 겪는 젊은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도 있으시고 20대도 있으시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내가 이제 어떤 그 독립을 향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돼요. 우리가 네. 이제 그 왕조 시대를 끝내고 네. 이게 뭐 이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를 놓고 막 제대로 공부할 시간도 없는 와중에 네. 그 와중에 또 독립을 투쟁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게 우리 독립을 위한 길이야라고 어떤 사상을 내가 가져야지만 우리 독립에 더 도움이 돼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젊은이들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왠지 그 저 공산주의가 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사상이 될 것 같대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그 시점에서 어느 사상을 택했느냐를 보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붙이자면 근데 제가 공부해 본 식민시대 때 그 이념을 가졌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가졌던 그 투쟁파들. 그 사람이 진정 원했던 게 독립이었는지 아니면 계급 해방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조금 더 고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행적을 좀 들여다보면 알겠죠. 저분이 네. 정말 독립운동에 더 이렇게 방점을 두고 네. 독립운동에 지향을 하면서 활동하셨던 분인가?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우리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회주의 아니면은 우리 소련의 코민테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 네. 더 집착하셨던 분인가를 조금 더 평가할 필요는 있죠. 그게 좀 더 세밀한 작업이겠네요. 해야죠.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다니는 이 그 조선일보가 그 192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최초의 합작운동,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합작운동 단체인 신간회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조선일보의 기자들 중에 태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박헌영도 거기 있었고, 네. 모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뭐죠? 합작 운동을 하고 같이 한번 민족 운동을 하자. 독립운동 하자 했는데, 그게 결국 와야 됐죠. 왜냐하면 노선이 너무 달랐거든요. 여기는 민족 독립이다. 근데 여기는 계급투쟁에서 계급해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이 민족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이 그렇게 말 그대로 물과 기름처럼 이게 꼬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북쪽에서 내걸기로는 굉장히 많은 이상적인, 사회주의에서 내걸은 이런 이상,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토지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뺏어서, 지지주한테 뺏어서 무상으로 농민을 나눠준다. 네. 그런 이상적인 게 어딨습니까? 딱 들으면. 그런 식이다 보니까 책에서 배운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다 굉장히 많아서 한 부로 넘어갔고, 심지어 뭐, 벽초, 홍명희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인텔리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외무상까지, 부수상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하고 그 자본주의 내지 민족주의파를 동급에 놓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팩트로 이제 같이 배우면서 얘기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역사교육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받는 그 역사교육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팩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 성인이 된 저희도 사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 역사교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거민정 국사의 범인정 겸인정 교과서를 만들자, 아니 국정교과서 만들자 했을 때 굉장히 저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21세기 2023년에 그 청소년의 국사 교과서를 국가에 개입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국사 교과서는 많이 균형이 잡힌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제가 하도 그 다른 분들이 또 다른 기사 신문을 보니까 뭐 굉장히 왜곡돼 있고 또 편향돼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몇 권을 봤습니다. 근데 스테레오타입한 서술은 있죠. 이승만은 독재자고 박정희도 독재자다. 건국과 국가 경제 발전과 성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소략하고 이 부분들도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은 이게 정치사에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정치, 그 정치 편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무의식에서 왜곡된 이미지로 근대사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외국을 시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출판사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랬을 때 그 행위로 벌어질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성인교육, 말하자면 어찌 보면 교육인데 성인들과 일반 대중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성인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TV, 그 지상파나 아니면 뭐 케이블 TV라면, 교양이라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예능? 예능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단골로 나오는 강사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팩트를 왜 저렇게 왜곡을 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평가를 하지? 저렇게 판단을 하고? 팩트 틀렸고, 평가 틀렸고, 평가도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단이 틀리고. 재미만 있죠, 재미는. 그걸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뽕 내지는, 그러니까 거기 단어가, 그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뽕. 반일. 반일. 이 두 개에 꽤 맞추면, 이건 다 장사가 되거든요. 재미는 있죠. 재밌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이 좌파적인 시각만 침투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충필적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할 때보다 팩트에 충실한 그런 교육 매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파 측 재미나게, 무엇보다 재미나게 만들어서 균형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교과서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또다시 국가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고. 사실 교과서도 중요한데
그 자라나는 세대나 성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방송 미디어, 특히 유튜브, 뭐 이제 케이블 TV 방송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 예능 이런 거는 또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열심히 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저 팩트도 틀리고 평가, 역사에 대한 평가도 예. 틀리고 거기 이제 어떤 정치적인 시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어딘가에서 좀 감시하고 너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건전한 시민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또 신문에서 봤었는데 기존 지난 정부에서 그 모니터 그 팩트 체크 모니터를 네. 만들었다가 이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방통위 산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폐업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산이 적고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좌파 언론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무언가가 모니터하는 감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 단체가 아니라. 정말 결집된 어떤 시민 한 단체 한 조직 이게 나와서 딱딱딱딱 이펙트 틀렸다 이펙트 맞다 이 판단 틀렸다 라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들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전에도 우리 모 유명한 역사 강사분이 사실은 예. 방송을 하차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분이 많이 틀리셔가지고 예. 사실은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이제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좀 매 눈으로 잘 잡아서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송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나 뭐 그 저 중세사 이런 건 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근현대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틀립니다. 너무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반일과 독립과 민족과 뭐 이런 게 나오고 거기다 좌파적인 시각 이런 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개입하면은 또 똑같은 전체를 밟게 되는 거고, 네. 무언가 이, 그 시민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감시하고 폭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부하는 집단. 네. 공부가 중요하네요, 네. 정말. 팩트가 무엇인가 틀리고 아닌 거를 공부를 해서라도 알 수 있고, 그거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사실 이제 논쟁이 계속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이제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논쟁이 나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런 걸 나올 때 이제 뭔가 우리 정부나 예. 그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예. 그 어쨌든 정부에서 뭐 그 이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유성 예. 역사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 집행을 해야 되는 이제 측이 정부기 때문에 정부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아니면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런 예. 논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율성이나 홍범도나 이렇게 뭐 선양을 해야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훈장을 주니 많이 뭐 이런 김원봉이나 사람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작 이런 역사적인 인물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정리하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야기할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아니면 교육부, 문화부는 문화부. 이런 데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얘기했다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국회 질의할 때, 아니면 신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 논쟁과 정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치판에서 지들 옳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정율성이면 정율성이 일관되고 맥락이 있는 그런 뭐 체계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뭐 하가 나오면은 그거 아니야. 뭐 나오면 그거 아니고 이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제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다르고 이 사람 얘기가 또 저 사람 얘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해간 거를 왜 지금 때 이런 소리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가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맡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학계에서 이걸 밝혀줘야 된 겁니다. 근데 학계에서 제가 본 약간 비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논문을 보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 논문 얘기 멘트를 받으려고. 그럼 멘트 받아도 됩니까? 했더니 멘트 안 하겠대요. 조심스러운 게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정권. 논문은 다 밝혀놨는데. 네. 다 밝혀놓고 신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1차적으로는 학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계, 그다음에 저 같은 언론계에서 언론계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도 학계에서 학계나 정치나 정부에서 주는 보도자료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해서 이건 보도자료 틀렸다라고 반박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치 싸움만 하고. 근데 정작 싸워야 될 주체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교육부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거기도 현대사와 근대사를 맡고 있는 분과 분명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확보한 사료를 다 까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럼 거기에 좌우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거를 유권적으로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치 싸움만 벌어진 거죠. 아, 정말 좋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예. 이런 저희 코너처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알아야 돼 두 번째 시간으로 역사 논쟁 왜 자꾸 생기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꾸 생겨야 될 것 같네요. 논쟁이 자꾸 생겨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팩트로 보는 거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더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민족이란 두 글자 너무 소중하긴 한데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직 팩트로 얘기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정책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알아야 돼.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